DRX, they're on to inhibitor turret number one. Only carry is going to be up. It's still 10 seconds on owner. DRX will march forward. Carrier wants to hit the wave. Kingen goes to the Whirlander. Kumayushi is dead. They have been down. 한 지금은 너무 우승이 어려워져 버린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 아, 씨. 야, 너 0점이다, 0점. 아니, 너무 무거워. 야, 거기 밟아서 0점 처리됐어. 이거 해봐, 이거. 밟았지. 이거 해보라고. 아니, 공을 이렇게 무거운 걸 좀 어떻게 이거 해보라고, 이거. 휴가 때는 보통 본가에 가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들보다는 가족들이랑 있는 걸 더 좋아하고. 아빠 한 거 보고 해라. 야. 민영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롤 프로게이머 하겠다고 이제 했었는데 2년 되도록 말하자면은 특별한 성과가 이제 보이지 않아서 아 거기에 올인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책을 좋아했어가지고 부모님이 저를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민영이가 어렸을 때 참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그 항상 책을 들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읽어주라고. 저희 집안의 가정교육 느낌으로는 중학생까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풀어주고 자유롭게 놀고 그냥 그 와중에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만 가르치고 그러다 사춘기 때 이제 물어보죠. 뭘 하고 싶냐? 뭘 잘할 거냐?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잠만 자니까 좀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3학년 때까지 게임만 하다가 이제 그것도 못 하고 그러면 아 이거 이제 공부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라 하는데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너가 진짜 프로게이머 되려면 너가 챌린저를 중학교 안에 찍으면 프로게이머로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아 나는 프로게이머로서의 재능이 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보자. 저도 어쨌거나 e스포츠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종종 주변에서 뭐 여쭤볼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아이가 프로게이머 하고 싶은데 뭐 시켜도 될까요? 하면은 저는 보통 뭐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마스터 티어나 그랜드 마스터 티어 찍으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챌린저라는 것부터가 전 난이도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러니까 챌린저를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것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제 도달할 수 있는 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나간다. 아유 어 무거워. 어 무거워. 나 한 다음에. 아니 우리 세 개라서 상관없어.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요. 한 5살 이럴 때고 형이 7살 누나가 초1 이럴 때인데 아빠가 저희 셋을 데리고 PC방에 가서 스타를 시켰어요. 서로 붙으라고. 그래서 막 누나랑 형이랑 막 이건 캐리어 뽑는 거고 막 둘이 이렇게 붙어보고. 제가 원래 그 게임을 좀 좋아했었거든요. 한참 할 때가 막 삼국지 게임. 그 후에 스타크래프트 1 게임이 출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날밤을 새면서 그걸 했었어요. 아. 망에 다치냐? 망에 걸려야죠 그럼 뭐.
공중으로 씻고? 제가 고 이때였을 거예요. 롤 시즌 2. 집에 컴퓨터가 한 대라서 제가 가끔 집에서 롤을 하면은 민혁이가 구경하다가 하고 싶어 하면은 한 번씩 시켜주죠. 근데 시켜주는데 못하면은 다시 뺏어요. 컴퓨터가 안 되니까. 형 있는 동생이면은 다 그렇듯이 좀 형 따라서 형이 알려줘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민혁이가 처음엔 탑을 했어요. 다리우스, 나르, 초가스 이런 걸 좋아했는데 다리우스가 쉽고 세니까 그걸 시켜줬는데 라인전을 할 때 다리우스는 라인전을 세게 가야 되는데 상대가 이제 미니언을 먹으려고 할 때 끌고 뭐 슬로우 걸고 큐 맞추는데 큐를 끝으로 못 맞췄다 아니면은 뭐 패시브 스택을 제대로 안 쌓고 궁을 썼다 그럴 때마다 이제 바로 아웃이죠. 이제 제 차례예요. 그럼 못해요.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롤을 잘한다고 느꼈던 시기는 아무래도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제일 티어가 높았을 때부터 내가 좀 재능이 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한 거를 거의 다 따라해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A카이팅? 그것도 사실 제가 가르친 느낌 같기도 하고 미니배 왼쪽에 두는 것도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를 민혁이가 제 걸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마우스 감도도 제가 바꾸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느리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이가 지금도 마우스가 느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실버 1에서 골드 가기가 되게 힘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즌이 지나고 나서 되게 골드를 쉽게 갔고 다이아까지 찍는데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민영이가 저보다 롤을 잘한다고 느낀 거는 군대 갔다 왔을 때요. 제가 가기 전에는 민영이가 플레이 1이었어요. 다이아를 못 가고 있었어요. 저는 다이아 1이었고 휴가 나와서 민영이가 이제 나 형보다 롤 잘한다고 나 다리우스 탑 잘한다고 그래서 보자고 한번 PC방을 갔는데 민영이가 다리우스로 펜타킬 해가지고 다 적을 쓸어버리고 혼자 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가 이제 나보다 잘하는구나 인정해야겠다 롤은 이제 내가 더 못한다 국회도 다이아 아, 나 스타트 어제 2대1로 한 거 재밌던데 스타트도 내가 민영보다 잘하는 거 같아 1대1로 하면 돼요 이겨 야 좀만 이 길기만 알면 민영보다 너는 울마우스로 해도 이겨 근데 사이클론한테 다 털렸다며 나 스타원 요한이 형이랑 비슷해 나 스타원 좀 잘할 듯 나도 넌 울마우스로 해도 이긴다 가족들이 모이면은 하나도 서로 지질 않아요 그냥 다 자기가 맞다고 민영이도 내 말이 맞다 내가 맞다 누나도 나도 서로 보드게임을 해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막 훈수 두고 서로 훈수 두고 자기가 맞다 모이면은 한 주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시끄럽게 원은 신영이 형이도 할 만할걸? 원 증오하면 누가 이겨? 아니면 신영이 이기겠지 그때 그래서 짬바가 있다 남자들끼리는 모이면 되게 그렇지 않나요? 뭐 잘하든 못하든 자기 허세 좀 부리고 그렇게 해야 또 게임도 재밌어지고 진영 근데 내가 70주면 이길 것 같은데 진영이 20판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응? 10만원 70분 하든 진영 근데 44원 하는 것도 뭐가 이상해 내게 하든 민영이도 스스로 게임을 여러 가지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누가 더 잘하냐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잘했으니까 민영이가 항상 도전하는 입장 요즘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 이미 청출어람 했다 어젠가 그저께도 막 새로운 게임 가지고 와서 붙자고 내기하자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더 잘한다고 근데 최근에 스위치 슈퍼마리오 가져왔는데 제가 이겼죠 아직은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이랑 나랑 롤더도 차이나 CS 130인데 이제 80개 차이 CS는 나도 다 뭐 그런 느낌으로 나는 거지 당연히 또 기본기가 차이가 나잖아 그치 그 정도는 차이 나겠지 그냥 근데 눈 떠보니까 스타는 이만큼 차이 난다고 아니 눈 떠보니까 템 비입 하나가 차이 나 이분이 왜 그렇게 잘해? 원딜 빼고
탑으로도 내가 이겼어. 아니, 사실 원딜로 아니 탑도 내가 이겼다니까. 아니, 원딜로 내가 바이하잖아. 내 요나하고 나 피오라 했는데 내가 이겼다니까. 이미 무시하면 내가 그냥 바이로 갈 테. 그냥 그때 나중에 바이로 죽힐 연패스 나가지고 내전하면 해야겠다 진짜. 기가 잡아. 오늘 하든가 미드로 와 그냥. 미드에서 털어줄게. 뭘 해도 애가 그래서 놀라잖아. 탑에서 나한테 솔킬 따위고. 어? 뭐야 다이아가 아니라 마스터 이상인가? 좀 하네? 하면서 안나의 실력이 마스터인데 어떻게 이겼어? 요나의 첫 판이었어. 뭘 첫 판이야 이거? 첫 판이었어. 그때 이제 방학이 한 달 정도? 였는데 몇 일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생각보다 좀 쉽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순수했던 롤에 대해서 티어에 오르는 재미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던 나이와 상황이었어가지고 되게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빠는 여전히 롤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찍었구나 잘했다 이런 느낌이었고 오히려 동생이나 누나들 좀 같은 나이대 형제들이 더 공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중2 때 챌린저를 찍고 나서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얘는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될 거니까 오후 수업 같은 거 뭐 방과 후 수업 뭐 이런 부분을 전부 빼주라. 챌린저를 찍고 나서 되게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뭐 이런저런 곳에서 연락도 많이 왔었는데 뭐 대리를 해보겠냐라는 연락도 왔었고 학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장학생을 할 생각이 있냐라는 이야기도 왔었고 그리고 뭐 몇몇 팀들한테도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고요. 프로게이머의 꿈으로 계속 게임을 연습하고 있던 와중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연습생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프리카에 이제 계약을 하기 하루 전날에 T1한테 연락이 왔어가지고 제가 이제 큰 아들 프로게이머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큰 아들이 참 여러 군데를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각한 게 처음 팀을 잘 골라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T1이 제일 좋고 또 선수들 대우도 또 제일 잘해주고 또 잘한 팀에 가야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일단 출발을 T1에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T1에서 연락이 왔었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테스트를 봐서 좀 정이 있긴 했지만 T1한테 연락이 왔으면 T1한테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끝난 지 근데 벌써 4년이 됐나? 4년 됐지. 여기 그 물이 잘 안 나왔잖아, 맞지? 아, 물이야? 어, 따뜻한 아, 물. 아, 맞네, 맞네. 지하 가서 네, 그래서 지하 가서 한 명씩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난 안 했던 것 같은데 저기가 이제 짬 낮은 애들이 했지 그런 거 저기가 세이오 코치님이 쓰던 데고 여기가 다 같이 썼던 데고 한 여섯 명 너가 저기 독방 그 옆방 그러니까 맨날 특별히 혼자 받고 짬이 다르잖아 짬이 이때 근데 그놈의 짬 그 제일 먼저 티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 6, 7개월 먼저 들어왔다고 그게 엄청난 차이야, 엄청난 차이. 제가 민영이 만났을 때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민영이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형이라고 들었거든요, 대화할 때. 근데 너무 커가지고 내가 형이 맞나 싶기도 하고 너무 살짝 좀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봤는데. 연습생 들어오기 하늘의 별 따기였어. 그때는 프로팀 들어가기가 이제 진짜 우리는 1장이 되어도 이제 살짝 그치.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날고 길고 해봐야 이제 요즘은 어리만 데려가는 그런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8개월의 차이가 느껴져. 아니지 아니지. 8개월의 차이. 별로 그건 별로 의미 없고 그건 별로 의미 없어. 확실히 일찍 들어온 거에 8개월이 그 짬의 차이가 느껴지지.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땐 그 시절이었네.
네. 날고 기어야 돼, 날고 기어. 구마유 씨 선수를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게 이제 아마추어 중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다. 매드무비가 엄청 핫했는데 한번 영상을 봐봐라 해가지고 저도 원딜러니까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죠. 매드무비를 보니까 그 말이 실체더라고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영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보면서 아, 이 친구 잘한다 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때 당시 민영이가 이제 VIP 민영이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롤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마추어 중에서 원딜 제일 잘한다 라고 다 알고 있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때는 이제 2군 리그가 없는 대신 KG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 우승을 했었고, KG는 이제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라고 해서 당시 이제 연습생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의 등용문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형 이득밖에 못 봤, 안 봤습니다. 오, 거기다가 이민영. 와, 현장의 지휘자 이민영. 사실 내가 거의 반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 KG를 형이 만들었어? 민영이 형도 형이 생각했어요? 네, 민영이는 현준이가 얘를 데려왔지. 맞아. 그래서 그게 사실 반전이니까. 얘를 데려오고 나도 걔가 데려왔는데 게 반전을 한 걔가 거지. 데려왔는데 이제 내가 제트랑 이제 서포 데려오고 그다음에 모건도 내가 데려오고 뭐 형이 한 3명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 포 들어가서 아마추어 같이 보이는 애들 있잖아. 다 친척 같아요? 아마추어. 어, 친척 같아. 잘하는 게 제일 좀? 어? 님 그러니까 안 만나봤는데 어, 님 잘하시네요. 어, 잘하는데 어, 아마추어세요. 근데 애들이 또 쉽게 이게 또 그때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거든 대회.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면 막 의심해 막 개수작 보리나 이러면서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 이게 뭐 하냐 멤버 뭐 우리 뭐 멤버 누구예요? 구마유 씨. 뭐 아 뭐 원딜 회장 있고. 아 구마유 씨를 영업했어요? 탑 도람 막 있다. 멤버가 네임드야 좀 들어와. 대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추어에서 네임드. VIP 민영 그때. 그리고 캐스파컵에서 이제 한화생명을 잡고 담원을 상대로도 세트승을 거뒀던 아마추어 좀 최초로 그런 전적들이 있었고, 당시에 챌린저스 팀이 SK팀이 이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아마추어 팀이 SK팀을 잡는다는 거는 저는 다시 대회가 그때처럼 펼쳐진다고 해도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랭 1등도 되게 많이 찍고 다른 프로들한테도 인정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아마추어 중에서는 되게 유명했었던 것 같아요. KG 서울팀 아마추어 원딜러인 구마유 씨입니다. 지금 SKT 연습생으로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의 목표가 팀에 들어가는 게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최고의 팀인 T1에 속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비밀로 하고 있다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되게 자부심 있게 재밌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 나 PC방 대회도 몇 번 나갔었는데 고리랑 같이 나갔어. 나도 사진 봤어 PC방 대회 나온 거. 나? 그래? 사진까지 봐요? 못 맞긴 하지. 나 엄청 옛날 때 적으로 만난 적 있어 PC방에서. 형 이겼어요 졌어요? 결승전에서 졌을걸? 아 엄청 옛날에? 목마가 민영이가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 그때 구매하신 목마 아카데미 뭐 아마추어 티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아마추어는 티어가 중요한 거야지. 아마추어 통. 근데 아카데미 때 민영이 형 우리 팀이 티어가 낮았어. 우리 팀이 티어가 낮았어. 벌벌 떨었어 아마추어 때. 아마추어 사이에서 구매하신 하면 벌벌 떨었어 다. 저는 19년도에 쿠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18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뱅 선수가 계약이 끝난 시즌으로 아는데 그래서 설마 원딜 주전으로 나를 쓰려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 근데 이제 테디 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 나를 서브로 쓰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레오 선수가 그때 들어오면서 그래도 세 번째 원딜을 세 명이나 키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리 선수가 들어오고 제가 루키즈로 떠나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19년도 때 로스터에 등록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9년도 때 결성됐던 팀이 좀 슈퍼팀이기도 했어가지고 내가 뭐 그때의
테디 선수보다 진성이 형보다 잘하는데 나를 안 써주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스프링 끝나고 다 같이 워크숍 갔을 때는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좀 끼고 싶었다라는 생각 그리고 뭐 사소하게 그때 1군 선수들을 도수치료를 해줬었는데 저만 안 해줬었던 그런 그냥 한 스택 한 스택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년도에 등록이 되면서 그냥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제 20년도였던 것 같은데 T1에서 저한테 탑으로 혹시 호변을 해볼 생각은 없냐 왜냐면 원딜 주전 경쟁에서 원딜이 바뀔 일은 없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원딜을 아예 바꿀 생각이 없구나 나로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냥 탑으로 진지하게 해볼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조금 하다가 그냥 다시 원딜로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발전 22. 형 20대 데뷔하지 않았어? 20대 많이 나가지 않았나? 3월 APK전. 그러니까. 자르반 POG. 아 데뷔 개 빨리. 아 확실히 기억하네요. 자르반 POG 그때 데뷔했지. 너 데뷔 빨리 했잖아. 예? 얘도 20년도 때 했어. 아 진짜? 응. 너 고2 때 했는데? 지금 21이니까 3년 전. 뭐야? 너 나이 왜 이렇게 많아? 이제 다 데뷔하고 나만 남았어가지고 슬펐지. 아 맞네. 그러면 하겠다. 뭐야? 제가 민영 형보다 데뷔 빨리 했어요? 응. 아 그랬던. 아 너가 빨리 해서 민영이가 화난 건가? 내 입장에서 이제 내가 제일 빨리 들어왔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맞네. 일찍 데뷔하니까 좀 기분이 묘했지. 로스터에 등록이 되고 나서는 언제든지 경기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되게 답답했던 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추어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스크림을 한 판도 못 뛴다는 사실이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T1에 있으면서 주전이 되지 못하고 한 1, 2년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죠. 다른 데서 시작했으면 주전했을 텐데 T1에 아빠가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때 참 마음은 많이 아프죠. 아들이 이제 그렇게 경기 뛰고 싶어라 하는데 아마추어와 프로들 사이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솔랭 1등도 여러 번 찍고 그리고 KG에서 최초로 프로팀도 잡아보고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스크림도 참여를 못하는 수준이면은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참다가 스크림이라도 뛰어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말이 이제 스크림에서 너가 엄청 잘해야만 경기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꽤 만족스럽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롤파크에 처음으로 같이 데려갔었고 그때 이제 코치님한테도 너 오늘 뭐 몸 풀어놔라 오늘 너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을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때가 이제 아마 담원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때 이제 1세트를 지고 왔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2세트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세트도 지고 그냥 0대2로 그대로 돌아와 버렸는데 7월 1일 그때 기억나는 거는 자기 데려간다고 주전 오늘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꼭 보자고 그랬는데 그때 못 나가서 얘가 오늘 왜 데려갔냐고 막 엄청 아쉬워하는 뭔가 또 이날 이후로 제대로 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연습은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한 새벽 3, 4시까지 혼자 남아서 연습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대체 왜 하고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게 맞나? 차라리 다른 팀을 가야 되지 않나? 프로 수명도 짧은데 좀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있네요. 민영이 스스로도 좀 자신을 자책할 때 그때 좀 힘들어서 그래도 얘는 자신감 있는 얘인데 본인이 자책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랬긴 했어요. 그때 이제 좀 T1한테 스택이 계속 쌓이고 있었고 주전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도 계속 좀 쌓이고 있었는데 결국엔 출전을 못하고 돌아오니까 돌고 돌아서 원점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없어진 느낌? 그 해온 것들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민영이가 진짜 힘들었잖아. 맞지? 사실 때 민영이 산책을 많이 다녔어요. 밤 산책을. 민영이는 워낙 또 이제 승부욕이 또 엄청 세니까 또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그래서 이제 부자라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지 그 약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아 힘들구나. 난 티 안 나는 거였지. 형. 아니야 형 티 나요. 나 티 안 내는데. 형 표정부터 왜 다 티 나요. 표정에 미움 빠진 게. 나 민영이 보면서 아 민영이 잘하는데 뭔가. 민영이 형은 확실히 티 나고 형은 좀 티 나요. 난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티 안 났다고. 민영이가 일단 넘버원이고 기억 안 나는데? 그치 옛날 일이니까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니까 그게. 굳이 기억 안 하는 게 좋죠 그게. 아 22년도가 너 얼굴에서 많이 티나났던 것 같은데 20년도가? 이거 인정? 그때는 좀 힘들었지. 아 그 선발전 20인가? 선발전의 남자 이민효 선발전은 형이랑 엘리미언이랑 같이 나가지 않았어요? 응. 맞네. 2020년에는 LCK의 3장의 월드 시드가 부여가 됐는데요. 마지막 3시드는 지역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한 팀만이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는 구조였습니다. 올해는 좀 글렀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마침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선발전으로 가는. 선발전은 정말 팀의 1년 농사가 끝나냐 안 끝나냐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월드 본선만큼이나 선수들로서는 떨리는 경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에 이제 구마유 씨가 데뷔전을 치르게 된 거죠. 형이 기회를 해라. 뭐 선발전 뭐 제가 아직 안 나와서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이거 봤어 내가 뭐 안 했어. 뭐 제가 안 나와서 아직 모르는 뭐지? 아직 제가 안 나왔잖아요. 뭐 아니 그런 말 안 했어. 했어. 그거 세나만 한 거였어. 그러니까 뭐 세나에 관한 얘기였어. T1이 지면 슬픈가요? 아 됐어 그거. 아 그거야 날짜 슬프 좀 하면 아직 제가 안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오 쉣 나 날짜라 그거. 오 쉣 내가 방송 다시 봤는데 됐어 아직 반밖에 안 떴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직 제가 너가 안 나와서 아, 그런 말 안 했다고. 됐어 바텀이 나와. 그때 선발전 때 짧은 준비 기간이었지만 민영이가 자기가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엄청 그때 막 얼굴도 민영이가 얼굴에 다 티가 나거든요 기분 좋으면. 그래서 막 얼굴도 막 기분 좋아 보이고 막 주변에도 티 내고 막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인 선수들이라면은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거든요. 선발전에서 데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발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무대인데 그때는 그런 무게감을 아예 모르고
그냥 어, 나한테 데뷔 기회가 왔네? 약간 그런 생각으로 그냥 부담 없이 즐겼던 것 같아요. 데뷔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만. 선발 라인업이 칸나 엘리프 있고 구마요시 에보드입니다. 소문으로는 무성했었죠. 뒤에 구마요시 선수에 대한 얘기는 항상 좀 많이 들끓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칼날부리에서 페이틀린이 아칼리의 돌진을 예측을 하고 본인 스킬로 거리를 벌리는 플레이 그게 저는 신인답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구마유시라는 선수가 당시에 솔로랜프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았는데 이 선수가 되게 화려한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베일을 까보니까 너무 기본기에 충실한 플레이 그러니까 신인 같지 않은 플레이를 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되게 간절하고 원해왔던 거죠. 오늘 그 결실을 조금이나마 맺은 것 같아서 기분이 괜찮네요. 이겨서 이 승리를 만끽하고 싶지만 내일 당장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구마유시 선수가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 글자로 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성이 형이 아마 20년도에 재계약을 박아서 21년도에 뛰는 게 확정이 돼 있던 시즌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K에서는 시즌 중에 재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테디 선수가 시즌 중에 이제 T1과 내년에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 좀 의외였던 기억이 납니다. 시즌 중에 재계약이 났던 거라서 조금의 배신감이 좀 있긴 했어요. 티원한테 뭔가 내년까지도 우리는 테디로 갈 거고 너를 쓸 생각이 없어 라는 그런 배신감. 그래가지고 팀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랑 나의 포지션이 겹친다면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마유시 선수에게 다른 선택지들이 충분히 많았었고 SK를 포함해서 해외도 그렇고 주전 자리가 보장이 되는 뭐 그런 러브콜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선택도 해봄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21년도에 팀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몇몇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데뷔는 했지만 경기장이 아니라서 아직 나에겐 꿈이야. 아직 나는 이루지 못했다. 남들은 롤드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난 경기장에서 데뷔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씨. 사실 그래요. 만약에 내가 이 팀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이 팀을 나간다면은 결국엔 후회를 할 거 아니야. 아 진짜 이 팀 와서 시간만 날렸네. 하지만 내가 이 팀에서 뭔가를 이뤄낸다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팀에 있었구나.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이 팀에서 트로피 하나라도 들지 못하고 나간다면은 난 도대체 이 팀에서 왜 있었는가. 좀 주전 경쟁으로 힘들 때 아빠랑 많이 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좀 T1에 들어가자라고 적극 의견을 냈던 사람이라 어느 정도 원망 섞인 소리도 하고 좀 고민 상담도 할 겸 아빠한테 많이 조언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빠한테 들었던 조언 중에 와닿았던 거는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인데 그 바늘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날카로움이 결국엔 주머니를 뚫는다? 어쨌든 좀 때가 오기를 기다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한테 해줬던 말은 그거예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자 하면서
T1에서 주전 경쟁에서 못 이기면 어떻게 최고가 되겠냐. 여기서부터 살아남아라. talk about confidence. When he was like a young challengers player on our academy roster, he would come and tell us that he was better than Teddy and that he should be starting. And he was like on the second team. And wow. Like, the whole reason he stuck around, like, cause he had offers to leave and we had, like, everyone wanted Guma. He's like, no, I'm going to stay here. Cause I want to prove to you that you've made a mistake by not starting me 2 years ago. Like he's just, it was just like, and he's like saying, wow. Like they're translating this to me. Like he's saying it and then like they're translating it back to me and I'm like, wow, like I kind of respect this kid. Like I love that he's just like does not give a shit and like wants you to know that he's the man. Giga Chad, actually.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그 통역해 주는 과정에서 뭔가 어느 정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감이 워낙 있었을 때라서 나를 주전으로 쓰면은 우승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가졌었어 가지고. 어! 칸다 엘립 크로저 구마윤 씨 캐리어. 구마윤 씨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선발전 때 데뷔를 한 거니까 이번 LCK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공식 데뷔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렇죠. 네. 프로 돌파. 비슷하게 와야 돼요. 그러면서 서비도 와야 돼요. 구마윤 씨. 21년도 때는 일단 스프링 때 제가 첫 주전으로 나가기도 했었고 뭔가 제 실력이 잘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 잘 쌓이고 있는 듯한. 더블 킬 마무리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트리플 킬인데 저 자신이 좀 성장한다는 걸 느꼈었고 그냥 뭔가 그때부터 조금씩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울렁까지 구마유씨 구마유씨 아 트리플 킬. 그래서 21년도 때 월즈에서 주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쌓은 팀 T1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1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4강전 매치 담원기아와 T1의 경기. 이미 21년도에 정규리그에 만났을 때부터 저는 한끗 승부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머 시즌 결승전에서는 담원이 한번 웃었지만 다시 만난다면 어떤 팀이 이길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양 팀의 실력 차이가 간극이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두 팀이 월즈 4강에서 만나니까 한 세트는 T1이 잘하고 한 세트는 이제 담원이 잘하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다가 결국 5세트까지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죠. 연중 2021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4강전 경기 만나보고 계십니다. 아이슬란드의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원기아와 T1의 경기 2-2 동점으로 경기는 5세트를 향합니다. 야, 막판 재밌게 하고 갑시다. 아이, 첫판 딱 이겼어야 되는데. 야, 2연판에 모든 게 달렸다. 네, 파이팅. 아, 네. 킹론상 유리해. 킹론상 유리해. 파이팅! 파이팅! 네, 얘들아. 형이 없이 가자. 가자. 가보자. 긴장하지 말고. 네. 자, 2021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4강전 경기. 저 트로피 걸려있는 결승전까지는 단 한 개의 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 보자. 꽤 빠르게 나오거든. 나 마크도 있어도 있긴 하거든.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야, 위에 탈게 어때 보여? 위에 탈러 왔어. 바로 진영이네. 우리 바로 리코드 위로 여기서 다 같이 가자. 야, 싸우겠는데? 싸움 봐야 될 것 같아. 토끼만 봤는데! 집에 갈 수 없어! 담원기야!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칸나가 위험! 안 돼요! 결국은 칸나까지 여기서 정리당합니다! 잘 막아야 돼. 아래 거 막아야 돼. 위에 건 나갈 것 같고. 나 10초. 나 공 10초거든. 10초. 앞에 10초. 그 노래 시간을 비비면서 비비면서 어떻게 하나요?
아 어떻게 비비고 있는데 이게 웨이브가 아 너무 많이 어 웨이브가 안 들어왔어요. 와 여기 안 들어왔어요. 멈췄어요. 와 그러면 구마유씨 멈췄어요. 저기서 왼쪽에서 다행이다 야. 장로 보자. 장로 제천대. 아직까지 티원 잘 피하고 있어요. 스킬들을 안 맞으면서. 아니 테를 뺄것 같아요. 5천대. 수면 조심. 테는 이속 좋게 지금. 아 나 이런 수면이다. 나간다 그냥. 가자 가자. 잠깐만 나 이었고. 나 상태 많이 안 좋아. 공중줄게. 앞에 공중줄. 아래 봐줘 아래 앞에 아래 할만해. 아쉽다. 아쉽네. 와 진짜 아쉽다 이거. 이렇게 아이슬란드의 오늘이 고생했다요. 아 아깝다. 참 수고했다. 야 수고했다. 아깝다. 아 이걸 치네. 21 월드 때. 그때 또 이제 생각보다 좀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고 우리가 합을 많이 맞추지 않았는데도 4강까지 왔다. 그때 되게 잘하던 담원을 상대로 3대2라는 결과로. 그래서 또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사 심상한 앞에 열어주는 거 계속 2018년도부터 이어졌던 이제 T1의 10인 로스터 체제가 2021년도를 끝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2022년에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제5회 국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것들이 부질없지 않았구나. 결국에 수확을 하는구나. 뿌린 씨를.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제 보여줘야겠다. 내가 주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선수인지. 2022년 스프링 시즌의 T1은 시즌 내내 보면서 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 그냥 딱 정말 자신감이 맥스이던 시절. 21년도에 사실 그런 합리화 아닌 합리화. 우리는 뭐 합을 맞춘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감독 없었고 근데 이제 다시 뉴 티어니에 대해서 그냥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언터처블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막을 수 없는 느낌? 이제 우리를 막을 게 없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을 하면 이기고 그냥 재밌던 시절. 2022 LCK 스프링 스플릿 대만의 결승전이 펼쳐지는 일산 킨텍스 특설 경기장입니다. 과연 T1이 전승 우승으로 V10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지 오늘의 주인공은 어느 팀이 될 것인가. Let the finals begin! 가보자고. 인생의 몇 없는 기회다. 그치. 기회가 어쨌든 잡는 사람이 이제 알지? 잘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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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생각하자. 먹고! 네. 먹고 아 독박! 네. 먹고 생각하자인데 몇 명이 다 있지? 누가 더 더한테? 쉬어야 돼. 야, 믿어. 노플이야. 믿어. 나이스! 나이스! 시즌! 오, 기록! 오,
정확히 저렇게! 이거 대박이죠! 상태 있어요. 조강력 적도 어디? 와! 쿠마요시! 쿠마요시! 이제 저비 앱을 나왔고! 쿠마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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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끌어들여서 뭐 해보자. 아리 있죠? 아리! 아리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빙고차는 G1 쿠마요시 넥서스였어요! 헤드론 체제!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MSI는 봄의 챔피언을 가리는 국제 대회인데요. 한국 팬들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대회죠. 2017년 SK텔레콤 T1 이후로 우승을 한 팀이 없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타이틀을 가져오기를 굉장히 염원하는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T1이 워낙 국내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MSI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상황입니다. 그때 현장 분위기는 T1이 홈 어드밴테이지를 국제대회에서 누리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나가는 국제대회를 그때 처음으로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90% 이상이 T1을 응원하는 그림이 나온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덕질을 한다 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덕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그 사랑이 너무 신기하고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진심이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줄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랑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팬들을 대하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펼쳐진 첫 번째 대회, 이제 어느덧 파이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바꿔 좀 쉬고 있어라. 머리 좀 식히고. 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겨줘야 한다. 좀만 힘내보자. 막판 가자. LCK에서 단련됐었거든요. 이지구도 많이 쏘.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아, 초반에는. 아, 이거 안 돼요. 그만 조심. 그냥 다 쓰면서. 아, 이거 잡힌다. 피해 당했어. 자, 미드. 페이커도 피해. 페이커. 한번 피해줘. 아. 나 점. 그래도 샤오가려서 샤오가려서. 샤오가려서. 아, 아, 드림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락커이 너무 잘 뛰었어요. 어떡해요,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되겠는데요. 가야 돼요, 기원. 니와 비타! 아, 캐리어까지 대각하라, 대각하라. 이거 어떻게 막나요? 네. 아, 야, 뭐. 빨리 집에 갔다 올게. 아, 저기, 일단 그 뒤로. 바로 먹고 있어서. 아. 아렌지. 아, 피커 맞아. 전사, 캐리어도 전사. 넥서스 깨면서 아렌지. 제대. 우승팀은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LPL의 RNG입니다. 제가 주전이 되면은 무조건 우승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았던 애가 주전이 되자마자 전승 우승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역시 세상이 쉽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MSI 때 좀 충격이 많이 컸죠. 왜냐면 국내 리그에서 막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간신히 쟁취한 우승 타이틀이 아니라 한국을 말 그대로 재패를 하고 MSI에 나갔는데 세계대회 우승을 못했다? 저는 그 충격과 허무함?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저한테까지 다가왔어요. 아마 뭐 선수들은 더 큰 상실감을 느꼈겠죠. 전승 우승이 주전으로서의 첫 성공이라고 하면은 MSI는 주전으로서의 첫 실패였어가지고 저한테 좀 큰 충격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MSI 진 게 왜 이렇게 타격이 컸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프로하고 첫 실패가 MSI였던 것 같아. 작년에 월드컵 4강에서 탈락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옷과 가서 졌지만 기분이 되게 그냥 좀 만족스러웠어요. 내가. 뭔가 슬프다기보다는 만족스러웠어, 상당히. 뭔가 입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고 이제 사실상 첫 주전 시즌인 게 이번 연도 시작인데 전승 우승 해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추어 때 되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진짜 주전 한번 제대로 뛰면은 다 우승할 거다. 그런 자신감이 되게 있었거든요. 내가 다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주전 처음 뛰면은. 그래서 MSI 진 게 좀 타격이 컸던 것 같아. 아, 첫 실패 이런 느낌이라고. 그때는 이제 합리화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면은 그 MSI에서의 패배는 그냥 오로지 나만의 책임인 듯한 느낌. 특정 팀을 응원하지 않는 저조차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속상했으니까 T1이라는 팀을 응원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더 큰 좌절감이나 상실감, 실망감들을 느꼈겠죠. 특히 구마유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포기라든지 또는 뭐 경기 안에서 보여줬던 좋지 않은 모습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난히 이제 날선 댓글들을 받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좀 안티 팬들이 하는 말에 좀 일일이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는 뭔가 그냥 별 생각이 안 드는 그냥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넘기는 데까지 온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마음이 좀 쓰이긴 하죠. 아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50%만 너 좋다 그래도 대통령 된다. 모두가 다 너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근데 팬의 성향이 나뉘는 것도 정상적이라 생각해서 그냥 힘들어하는 선수들한테 더 모진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준우승도 잘했어 라고 말하는 팬들도 있고 그냥 자기가 속상하니까 그런 감정을 좀 말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두 팬 다 우승을 원하고 있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죠. 잘하면 뭐 악플도 한으로 바뀔 수 있고 그냥 잘해지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결국에 실력으로 결과로 증명하면은 다 조용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One more time for the newest faces in an age old rivalry for T1 versus RNG. 빅으로 갔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너 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너 쪽으로 밀어... 도망을 가봐야겠죠? 아, 이게 버블 2차 맞으면 떠서 아. 사이즈 높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이게 전멸 없는 제이스 좀 이게 이게 버프 싸움이 미는 힘이 너무 세서 응상번 하고 이게 2대2 싸움이 원래 안 돼요. 네. 그래서 난 피고라 이거 되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오너가 언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너가 제이 아우 그래서 빙 이게 자 캐리어 도망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낙천 해보자 도망가면 캐리어 나와 이거 근처인데 근데 문제는 아 미드 아 발사 아 이러면은 제이스. 이렇게 교환돼 버리면 위치가 근데 1퍼 차이야 사천이 오케이 여 발언 주고 장로라도 먹는 마인드로 아래로 나갈래 아래 가는 게 나 나아 보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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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야, 온다. 여기도 와도 우리가 받아도 되거든, 지금. 해야 돼. 퍼팅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하자. 야, 다리 나가자, 아래로. 이러면 한각이야.
나 탑이야. 우르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사일러스가 탑이니까 네. 티원도 그럼 결정 내려야 돼. 티원 당이. 포킹. 사일러스 안 와? 이거는 사일러스 네. 부르죠. 네, 사일러스 안 와? 빨리 네. 와라. 사일러스 안 오면 우리 장로 친다. 진짜 먹는다. 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네, 자야가 못 받고 일단. 자야가 빨아들였어요. 네. 일단 한번 빨면서. 그다음에 데리고 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약간 여기서 자야가 때릴 수 있어. 때릴 수 있어. 해줘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안쪽에서 초콜릿 때리고 있거든요. 네,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한분리 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라가 때리고 있거든요. 거의 다 구라 유시 해줄 거야 이 제대로 제대로 빨았어요. 있었다고요. 진짜 좋거든요. 어떻게 막을래? 20여 초 계속 압박을 해봐야죠. 일단 최대한 노트를 한번 볼게. 노트를 어떻게 빨리 말고 빨리 말고 노트 왔다. 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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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피 많이 갔다. 피 많이 갔다. 타워 나 가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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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해봐. 티오나 상태 안 좋아. 타워 쳐봐. 카이사 저 위치 잘봐. 타워 쳐봐. 타워 야 붙여 붙여. 아 최대한 여기서 안돼. 포탑이 아직 살아있고. 아 그쪽 길이 나오네. 그럼 길이 나와요. 터치 못 찾아. 더블 있어. 더블 있어. 더블 있어. 나 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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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잡. 나이스. 해냈다. 힘들다. 그 월즈 결승을 하기 전날 밤에 다시 좀 아마추어 때를 상상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마추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상상이었던 게 월즈의 우승에 관해서 였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되게 좀 실감이 안 나고 가능하다는 게 느껴지는 정말 손앞에 있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엄청 크잖아요 경기장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상상으로만 했던 수많은 관중들과 무대. 민영 쿤. 마이크 들어가는 레드불. 장인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안 맞으면 떨어지면 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적당해 보여. 적당해. 2016년. 잘 가요 페이커. 잘 가요 티어 뭐야? 잘 가라. 시상이 졸업사진 나오네. 아 졸업사진 보내가니 그거구나. 졸업사진이면 뭐야? 지금 페이커는 이걸 주말에 막 현금 나온다. 어디 나와? 어 키라. 어 나온다. 키라 데프트 나온다. 키라 데프트. 나이브 됐지? 멘트 하나 넣어. 나이브 했어. 들어갔어? 어. 뭐라고? 명대사 하나 쳤어요 제가. 뭐 했는데? 마지막에 나와. 마지막에? 아씨. 멘트 요정. 본다? 요정. 신경 써서 말 봐. 이거구나? 네. 야, 봐봐. 여기부터 볼게. 멘트 요정 했잖아. 야 크게 봐. TRX가 영어 같은 여정을 보내봤는데 야 Talk this over. 아 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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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오버라고? 더 무비스 오버. 더 무비스 오버. 한국말 하다 갑자기 영어 하는 거 왜 이렇게 약간 살짝 킹받아. 영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 해야지. 약간 킹받아. 차량이 좀 준비해 갔나 보네. 준비해 갔어요. 반응 좋았어요. 그래? 현장 반응이 좋았어요. 아 무비 쓰고 좋은데? 너가 준비했어? 그치. 준비 야구딱지게 했네. 이런 게 중요해 멘트. 이런 게 중요해. 마지막에 들어가잖아. 얼마나 좋아. 노렸어. 엔딩 요정. 자 민영 가자. 얘들아 다 같이 좌양좌 어깨 한 번씩 주무르자. 좌양좌. 사랑과 감사함을 담아서 와, 10초간 주문다. 10초간. 살살해. 힘빼지고. 힘빼면 안 돼. 얘들아 사랑을 담아야 돼. 하늘아 어디 갔어 사랑. 사랑을 담아서. 자 돌아서 반대쪽 반대쪽. 감사함을 담아서 하자. 감사함 담아서 10초. 9 8 7 6
또 하나 가야죠. 하나 둘 셋. 어떤가에 감들까 봐. 민성입니다. 일. 자 어깨 동무. 거의 다다. 얘들아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 많았고 너네 방심 안 하고 있지? 예. 방심 안 하고 있지? 얘들아 다 우리 했던 거 다 기억하잖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할게. 방심만 하지 말고 우리 한 세트 혹시 지고 와도 전투진 건지 전쟁진 거 아닌 거 알지? 죄송한데 잔소리 해주시면 안 돼요? 잔소리 할까? 알았어 인정. 어깨 펴고 얘들아 가슴 펴고 너네 연습 더 많이 했어 훨씬 많이 했어 그치? 얘들아 긴장만 하지 않고 방심 안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네. 오케이? 예. 혹시 지고 오면은 감독님이 잔소리 많이 할 거야 그리고 혹시 이기고 와도 잔소리 더 할 거야 방심하지 말라고 예스. 기합 세게 넣고 너네 입장할 때 내가 다 죽여버릴 테니까 너네도 나도 다 죽이고 알았어? 네 갑시다 얘들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갑시다 감독님 떴나야 파이팅 해드려야 돼 지금 오늘 연습 많이 준비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나를 믿고 팀원을 믿자 에이펄트 우리는 주어마리오 가자 Here we go then on to Summoner's Rift for game one of the world's final DRX and they should be able to finish it No Leeson around means no attempt at a smite steal Oh! Who needs smite when you got an air? Kuma Yoshi kick! Fight on live. We've already got that play right now. Pioshik on the run, but he'll run nowhere. Faker goes on a rampage, and Barrel goes down with him. T1 fight. Not going for the flash play, and here comes the end. Zeus looks for Q3. Zeka goes in with a stolen Azir ulti, but it ain't gonna do a whole lot. They still got a little bit of damage, but it is not enough. Barrel's gonna die, Death is gonna die. T1 will find the fight and find the win in game one. Clean, calm, and collected. Nades and Rockets not going to get a whole lot done just yet. Barrel still not level 6. Kingen goes in. Owner's the target. But now Zeus is locked down. Carry is here on the wall. Gets first blood of the owner. Oh, and T1 are absolutely outplayed. Pioshik will not find the damage yet. He won't find the damage. Before he started up Barret. Baron's gonna burn fast. T1 got it at half HP. Barrel also at half HP. Okay,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카메, 카메. 나도 안 좋아. 카메, 카메. 카메, 카메, 카메. 아, 나 터졌다, 이거. 뺄래? 아니야, 다행히 했거든. 왼쪽은 안 좋아. 버려, 버려, 버려. 우대, 한대 빼. It's Guardian Angel out of Kumayushi as Pioshik is ready to fight. Sword versus gun and owner has to run away. 딱이다. 아, 쏘리, 쏘리. 나 있다. 나비야. 까비 까비 아파가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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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우리야 괜찮아? 잘했어 응. 까비 까비 괜찮은데 이판 애쉬는 어땠던 것 같아요? 애쉬? 왜 이렇게 챔피언 후방 가니까 할 게 없네 그건 팀 그건 럭스 그거는 애쉬 용량이 아니라 가슴 펴 가자 얘들아 갈까요? 고고고고고 갔다 오자 가슴 펴고 서혁아 갔다 오자 바나나 하나 먹고 싶은데 먹어 먹어 내가 가다가 버려줄게 SKT 먹으면서 가 먹으면서 가 내가 버려줄게 천천히 가고 Now the darkness turns to light. Welcome back to Worlds 2022 here in the finals, here in a tie. Blacks are in the pit, but this is so risky. Owner's ready to try to fight, ready to try to steal. Barrel at 200 HP, Baron at 4,000. Zeka, ready to use the stolen ulti. He throws Owner away. The Baron is stolen by Owner in a hero moment. The shutdown of the ocean. And T1. 나이스. 찢었다. 살아간다. 찢었다. 침착하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To blow him up. A TP's coming in, but it's coming in pretty late. Bye-bye. They try to go in, but it's going to be the objective bounty for the side of DRX. They go for Zeus. They're going to find a ton of damage. Owner's focus down. He goes golden, but he ain't going to live long. Pioshik, he steals it back for Deeks.
Alrighty, let's do it. Zeus is gonna have to disrupt a lot here. Kyrian looking at his own barrel away. 야, 나 안 좋아, 나 안 좋아, 나 안 좋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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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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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내가 된다. 자, 할만해. 천천히 볼게. Dives to the Baron Otto. T1 is fighting back. The Baron still at 3,000 HP. Just fight. Death looking at him. No way in the world. Death dives next. Kumayushi. 옳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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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발 이런데. 아, 진짜 이거 뭐야? 나 이거 까. 와, 제발. 진짜 이거 뭐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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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와, 시다릅니다. 야, 오른 시점. 여자, 오라. 진정하자, 진정하자. 와, 오케이, 정신 차리자.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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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그러니까 아, 이겼는데 아, 일단 천천히 하자 천천히. 아 근데 이거 이판 진짜 너무 웃다. 실수 너무 많았다. 얘들아 우리 천천히 하자 천천히. 상대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실수가 너무 많다. 무시 유도하면 된다고. 어느 분이 쳤는 거 같아. 자, 이제 다 풀렸어 이제. 그냥 다 풀렸다. 한 명은? 좋아하잖아. 얘들 한 명은? 그래. 이세야. 그 화장실 왔어요. You guys ready? 웰컴 back to the world's 2022 finals. 얘들아 심호흡 한 번씩 하고 하자. 탑 경기 좀 왕벌 스텝이다 왕벌 스텝. 우리만 어? 잘하면 돼. 형 탑 경기 좀 와보라고. 상대 잘하는 거 리스펙한다. 어. Head up there, Barrel. Ooh, Barrel goes in aggressively, but the flash isn't going to get him a lot. Now he and Deft have to back away. Gumiyoshi goes for the Pierce. Carry with a flash forward now too. Barrel's at 200 HP. Barrel tries to get away. Deft is at 100. Carry has low. Deft is going to proc the bailout. Will he get the damage? No, it's first blood over the carry. Nice, nice. 잘했어요. T1 bot lane, now on the way up, DRX are on a timer to take this fight. T1's ready to challenge. Faker is here, objective at 2k. Faker's going in, smoke is ready. Zekka getting himself back. Owner's taking low, they're ready to keep the fight going. Kingen charges forward, but now Zeus is looking for Pioshin. The killing spree for the jungler of DRX. Where's the follow-up? T1 trying to stay together. Hostile takeover finds Faker. T1 are corralled in the back of the pit, and it's DRX executing. 치고 있을 수 있어. 치고 있다. 치고 있다. 7,000. It's time to overcome the demons of game 3 for DRX. Maokai ulti flies out. Kingen and World Ender goes over the wall. Faker's lost half HP. Faker is nearly down. Hostile takeover over the wall. Wish from Soraka will heal the mid laner, but Maokai. 애매한데? 마지막 판 준비하자. 마지막이야 마지막. 화장실 네. 갔다 와서 갔다 와. 오히려 이렇게 이겨야 덕분 때문이야 얘들아. 그래. 꽉 그래. 그건 맞지. 뭐가 됐든 마지막이네요. 얘들아 눈에 꽉 힘 팍주고 블루가 이긴다. 블루가 이긴다 그치? 근데 DRX 우리 존중하자. 잘하잖아 그치? 우리가 더 잘한다는 말은 버리고 네. 겸손하게 마지막 후회 없이 하자. 에임펄스 우리는 팀워크 가자. X 할 수 있다. X 할 수 있다. 진정하고 가던 대로만 하자. 네. 야 왔다. 우리한테 파는 깔렸다. 모두 팀원을 외친다. 왔다. 잘해보자.
아. 막판이다 막판 진짜로. 어떠시? 헤카인지 헤카인지. 나 잘 맞아야 돼. 얘 박는다. 팔 맞아야 돼. 나 맞을 수 있나? 앞으로 다 버려 버려 버려. 패트 잡을 수 있나? 대충 앉아. 빼 빼 빼.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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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레이버다. 빼야겠다. 얘 살아야 돼. 런트라 있죠? 바람도 있다 이거. 나 버려. 아, 뭐 나 이렇게. 아래 틀 받고 그냥 해볼게 이거. TRX circled T1 like sharks, herding them in. T1 didn't find a response. Guma, can he steal it? Guma went away. 와, 진짜 제발, 나이스, 진짜. 빼고, 빼고, 빼고. 가다보자, 파이팅.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발, 할 수 있다, 제발,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스테이가 포킹 좀해볼것 같아. 대체 해봐. 나 공팔쳐. 나 공팔쳐. 거의 돌았어. 아 씨, 나 공팔 맞다. 잠깐만. 별로다 별로다. 해봐 해봐 해봐. 자체했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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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야 용 한번 나 치킬 볼 테니까. 아트도 WK 올라갔지? 아트 공 있다 일단. 나 좀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내 좀 빠져야 돼. 자 안 좋다 이거. 좋은 자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아트 봐봐 아트 아트.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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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T1 are trying to fight back. Biosik under fire. He will drop. It is a 2 for 3 for 2 in the fight. Excuse me. But what kind of League of Legends are we watching? Good lord! Again, owner's alive. T1 have the mid push. They're going all for it. Here all the cards are on the table. Blank, blank, blank. They're wrapping around. Yup, keep your eyes on PO shaking on Barrel. DRX, they don't even have their jungler in the pit. They are not going to commit to the Baron. Bro, I'm goin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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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trying to run away, but Zeka and PO shaking are still chasing him down. A bullet to the head. 까비 까비? 이거 나 바로 쪽 달려볼래? 나 체른 있긴 하고 나도 바로 뛰는 게 나은 거 같아. It'll be Baron for T1. They're gonna force on it and try and make DRX come to them. 5v4 advantage. They're burning it down. Owner has smite. Diocic does not. No Kingen. No Kingen. This has to be a no-go for DRX. They will back away now. 야, 이거 다음 장로 보면 될 듯? 장로가 먼저 나온다. 어. 장로 잘 봐야 될 듯 이거. 거의 마지막일 거야 이거. 어. 장로를 시도하기 전에 바드를 잡기 위해서 플래시를 사용을 했었는데 할만 한데 가볼게 가볼게 해돼 볼만해. 여기 바드 자 이렇게 바드를 잡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됨이 좀 느껴졌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로를 치기 시작하는데 해볼게. 이거 먹고 싸우면 무슨 걸 것 같아 하거든. 이거 그럼 스마스 잘 일단 체크 뒤로 바로 보고 돌아. 땀이 할 것 같아. 이거 뺄래 한번. 그냥 위로 빼야 될 것 같아. 이거 위로 빼야 될 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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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못 쓴다. 아니 못 빼봐, 못 봐, 못 봐. 오케이, 전령 잘. 장르 6턴이야, 6턴. 나 이거 리셋 타면 좋아, 리셋 타면 좋아. 나 복 빠지긴 했다. 나 이제 방금 가야 돼. 내가 바텀 때가도 걸게 우리. 나 태도 돼. 어, 일단 잡고 보자. 업주랑 봐, 바텀. 나 레이더 보고 있어. 야, 이거 나 바텀 태볼게. 직근 시간 해줘. 나도 온다, 나도 온다, 나도 온다. 직근 직근 해줘. 직만 가져줘, 직만 가져줘. 우리 익스트라 익스트라 한 번에 잠시만 장로를 빼앗기고 한타가 박살나고 바텀에 텔탄계 막히고 다 죽은 순간에 저만 남아있더라고요 팀에. 헤카린 잡을.. 어, 오케이. 어.. 바드 왔다. 나 빼봐. 하지만 않은.. 근데 사실 이게 다 죽어있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패배가 좀 체감이 되는데 아직 저는 살아있으니까
그냥 아직 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때 플레이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8번 1번은 어 해봐? 어 우리 붙어있는 거 많아서 이거 이 최대한 깔아줘 라인에 너 불린다 조심해 어 카르마 7초라 라인 클리어 잘해보자 나 지금 바드 뭐 바드 야 나 라클 안 될만 하겠다 바드는 오케이 빌고 나와 우리 어 바드 없어 3대 4야 해보자 라클 안 될만 하겠다 이거 라인이 좀 멀긴 하거든 이것만 하면 아 나 안 됐다 나 죽었다 빌고 나와 빌고 나와 라클 해볼래? 마지막에 이제 저까지 죽으면서 마이크로 통해서 주변 이제 팀원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아 까비다 얘들아 아 어, 까비 얘들아 잘했어 고생했다 수고했어 고생했다 까비다 까비 아 너무 아쉽다 얘들아 잘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헤드셋 벗으면은 관중 소리가 정면에는 이제 DRX 선수들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죠. 아쉽다.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너무 그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아쉽지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팬분들이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아쉽게 준우승 해버렸네요. 아쉽다.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네, 이번 롤드컵 때는 저희 팀 다들 열심히 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후회가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이번 연도에 진짜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첫 주전 시즌인데 이만큼 온 것도 사실 뭐 기적이죠. 내년에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실패를 겪고 나서 좀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세상이 너무 쉬우면 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날 밤에 DRX가 강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길 거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 월주 우승이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눈앞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월주 우승이 그냥 눈앞이다. 이렇게 쉽게 가능한 거였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지고 나서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아, 뭐 오히려 다행이다. 이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있지 씨발 거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왜 존나 길었다 그래 어 사실 스프링 우승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쉽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내가 상상했던 기쁨이 이 정도인가? 뭔가
그냥 너무 쉽게 이뤄진 우승이라서 담담해버린 오히려. 근데 이제 계속 스택을 쌓아왔잖아요 지금까지. MSI, 썸머, 월즈, 또 스프링, MSI, 썸머 이렇게 다섯 번의 준우승을 한 지금은 너무 우승이 어려워져 버린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진 그 우승.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커다란 기회가 눈앞에 생기니까 많이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그 기쁨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 같아요 이번에 우승을 한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T1이라는 팀이 월즈 우승에서 멀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 돼버렸기 때문에 최고의 팀이란 칭호가 살짝 희미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월즈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그 최고의 팀이라는 칭호가 확실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 우승을 이루는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지 않을까. 그래서 최선이티라는 말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될 수 있는 월즈가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선수가 있을 곳은 T1이니까. 'Cause landing on the shore.